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현재 33살 아니면 32살이에요 네. 빠른 89라서 빠른을 치면은 친구들 나이로 33, 그리고 조금 젊어 보이고 싶을 땐 3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JJ의 정신 연령은 그대로 32, 33일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JJ TV 구독 플리즈. 자, 정신연령 테스트 가봅시다. JJ님 잘생겼어요. 아유, 뻥치고 앉아있네. 결과는 늙음. 고맙습니다. 정신연령 테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거길래 이렇게 올라왔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몇 살 나올까 근데. 결과는 늙음. 유의사항, 검사 시작 전 존맛탱. 어! 보네요. 유토 TV 부객님! 유토 TV! 잠깐만! 유토 TV 부객님! 네, 50만원!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공 하나 혹시 잘못 붙이신 건가요? 잘못 붙여주셨으면은 제가 저걸 한번 저거 그 뭐냐, 그, 예, 환불 해드릴게요. 그 공 하나 잘못 붙이셨으면, 감사합니다! 정신연령 테스트 유의사항. 이 테스트는 지능지수와 무관합니다. 본 테스트의 문답에 열심히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당신의 실제 나이는?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89년생이라서 33 아니면 32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조금 어리게 갈까? 요즘에 빠른 없어졌으니까 그냥 32로 갈까요? 더 늙게 합시다. 32살 어리게 가야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32로 가요. 33으로 만 나이로 해주셔야죠. 만 나이, 만 나이는 제가 아직은 잠깐만, 32 생일이 지났어. 31 만으로 가겠습니다. 31 출발! 자, 검사 시작. 나도 참을 대로 참았다.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이거는 자주 하곤 합니다. 이게 뽀송이랑 쿠키랑 만두가 아침마다 제 얼굴을 막 긁거든요. 그래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더 이상 양보 못하겠다, 그리고 얼굴을 막아버리기도 하니까. 오케이. 힘든 일을 일부러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아니요, 힘든 일을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일들,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거의 다 좋은 댓글이지만 안 좋은 댓글이 가끔씩 달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멘탈이 약해진 것 같아서. 일단 아니요, 나는 참을성이 강하다. 네, 참을성은 강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셨죠? 네, 참는 것도 잘하고 그래요. 자주 우는 편이다. 요거는 복받쳐 올라서 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쿠키가 아무튼 저 강아지 때문에 운 적도 있어요. 자주 우는 편이다. 이 정도면 예인가요? 아니요? 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로 해요 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아 맞아, 전생 체험할 때도 울었구나. 많이 울었네. 애 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거는 한 열몇 살 때부터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낸다. 예, 내 또래 친구들보다는 윗사람들과 말이 더 잘 통한다. 이거는 둘 다 아님으로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안 하고 요즘 기준으로 하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둘 다 아님. 아침에 혼자서는 일어나기 싫다. 잘 못 일어나요.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니까. 제가 외로운 거를 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서. 예! 내 스타일에 많이 신경 쓰는 편이다.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 둘 셋? 아니요, 저는 스타일보다는 좀 영상의 재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유튜브밖에 없어 지금. 그게 좀 단점인 거야. 아, 자꾸만 3000%로 흘러가네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등의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안 합니다. 네, 쿠키 뽀송이 잘 잤어요? 이건 합니다. 2번 검사 페이지 갑시다. 색즉 시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알죠? 예, 네, 영화 이름, 영화 제목. 예, 네, 임창정 나오는 영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편이다. 맞아요, 저는 행동에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여행이나 큰 행사와 같은 일에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마술사로 활동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큰 행사를 너무 많이 겪어왔고 다이아 페스티벌? 이런 거 가면은 이제 그게 큰 행사라고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설레면서 좋은 마음은 있는데 설렜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퇴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 모른다. 예, 이건 모릅니다. 유행을 좀 잘 알면은 콘텐츠에서 조금 더 풀 수 있을 텐데, 그쵸? 네. 나는 꿈이 있다. 꿈 있는 거죠. 예, 평생 즐겁게 살자. 뭐 그 정도. 나는 좌절을 많이 겪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었다. 시간, 돈, 음식을 많이 남겨야 하는 편이다. 아니요, 음식은 no.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돈도 요즘에 적금 열심히 들고 있고. 나는 신문지나 책 등으로 바퀴벌레 같은 벌레를 자주 때려 죽인다. 가끔 급할 땐 그냥 손으로 잡... 네, 예. 난 혼자서는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지내라면 잘 지내요. 또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혼자서 있는 시간이랑 그리고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강아지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다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빨리 늙고 싶다. 당연히 아니요. 자, 3번 검사 페이지 출발! 분위기에 맞춰서 호응하는 것을 좋아. 아, 나 이거 진짜 못해요. 다른 자리 가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잘 못 껴요, 저. 드라마 얘기를. 아,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너무 재밌었잖아. 야, 그 남주인공이 여주인공한테 막 그 말을 했는데, 아하하하!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 가갖고, 아니,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 말을 하던 말던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뭐가 되나,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평상시 성격이 그래요.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책을 안 읽었다. 예, 책을 집에다가 쌓아만 두고 안 읽고 있습니다. 군대 전역한 이후로 한 두 번 읽었나? 지금 한 군대 전역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나의 인생 계획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획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옙. 가끔씩 문득 노래를 하고 싶어진다. 노래? 노래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예. 도시보다는 시골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다. 네, 지금도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 자주 놀림을 받는다. 진짜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이럴 때는 제가 놀림을 받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소통의 장이 열리고 JJ가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 안 생겼다 재미가 있다 없다 옷을 잘 입는다 못 입는다 이러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예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린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맞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제가 뭐 반박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자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뭔가 밑밥을 까는 게 생활화가 됐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은 바로 내뱉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뱉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 아, 이걸 혹시나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조금 더 편하게 할게요.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과 근심만 들어. 재밌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쵸? 네. 일을 미루지 않고 일의 효율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요즘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일은 되게 오랜 시간 해요. 막 하루 종일 막 붙잡고 이러는데 예전에 제가 혼자서 막 일을 할 때는 막 금방금방 영상이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힘들어요. 힘들어. 요즘에는 막 며칠씩 걸리니까 한 편당. 마지막 검사 페이지로 나의 성별은 남. 나는 이 테스트가 재미있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식 게시글을 올릴 것에서 안 올릴 거니까 그냥 재밌었다고 할게요. 과연 JJ의 정신 연령은 진짜 연령보다 높을지 낮을지 비슷할지 확인해봅시다. 제출. 야, 이거. 야. 자, 여러분, 저의 정신 연령은 아주 성숙한 건지 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뭐야? 인생 경력이 풍부함이라고 나왔고요. 반백사를 달성을 했습니다. 야. 좋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이거 생각 그게 좀 생각 자체가 조금 사고방식이 좀 옛날 방식인 건가? 네, 아무튼 어찌됐건 저찌됐건 JJ는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게 정신연령 테스트 판정을 받았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50살이나 먹었어? 네,
일단 정신연령 테스트는 끝!